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증 없이도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은 50대 이하에서 비뇨기과를 찾는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명입니다. 그런데 이 질환명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그런 명칭이 하나 붙어 있죠.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통증하면 볼수 있는 명칭이 염증인데, 얘는 염증이 아니라 이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통증이 있습니다. 골반 주변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 이 통증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명칭이죠. 이 명칭을 영문자로는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 이렇게 해서 CPP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반 쪽 통증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립선염에서 많이 살펴봤듯이 회원부 쪽 통증이라든가 또 항문 주변의 통증, 그 다음에 음경, 고환, 아랫배, 또 이거 외에도 허벅지 안쪽, 저리듯이 아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골반 쪽, 골반 후면부 통증도 종종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골반 후면부는 천골이죠, 천골. 예, 천골 쪽, 그 주변으로,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강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통증이 이 골반 통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만성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병원 등에 찾아가셨다는 얘기고, 치료를 받아보셨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통증이 딱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아, 이거 혹시 전립선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검사를 보통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염증이라는 게 이름이 붙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백혈구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전립선액을 짜내서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한 시야당 약 10여 개 이상이 보여야 우리가 염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염증이 없다라는 거죠. 염증이 없는데도 좀 이런 비슷한 전립선 통증에서 전립선염 통증에서 볼수 있는 이런 비슷한 통증들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인과관계가 좀안 맞죠. 그러니까 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증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좀 광의 전립선염 범주로 보통 판단을 하고 통상 이제 세 가지 접근을 합니다. 항생제, 그다음에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제, 그다음에 이제 관략근을 좀 이완시켜주는 알파 차단제 이런 처방 등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처방들이 생각보다 이 통증을 줄여주는데 그게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증상군들이 그때 처리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만성으로 진행돼요. 그렇게 되면 염증도 없는 상태에서 통증이 계속 있고 또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도 안 보이니 염이라고 붙이긴 어렵고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따로 보통 붙이는 게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요거는 진짜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을 좀 약간 한쪽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방적으로 살펴보면 이 통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건요. 이 통증이 왜 생기냐면
가장 흔한 이유는 그냥 세포 손상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왜 세포가 손상이 됐느냐? 즉 그 이유가 통증이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포 손상을 줄 수 있는 통증은 한 방에서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열독, 하나는 울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염증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이런 미생물학적인 원인이 어떤 독소로 작용을 해서 뇌 때문에 조직이 손상돼서 국소부에 열증, 열이 나는 이런 이제 그런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등을 열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염증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보통 한방에서는 이제 청열해독을 시킨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뭐 세균학적인 또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곰팡이균이라든가 뭐 이런 미생물학적인 조건들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뭘? 세포를.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얘네들을 제압하는 여러 가지 항생 물질이라든지 또 항바이러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손상이 우렬, 이건 뭐냐면 우렬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허혈성. 세포 손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허혈성이라는 건 뭐냐면 순환 부전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미생물학적 원인이라면 뭔가 순환이 잘 안 돼. 특히 뭐가? 혈관하고 신경. 자, 우리 세포라는 거 하는 건요, 이런 독소 물질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세포가 생존하려면 영역적인 어떤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공급을 위해서 신경이 먼저 관여를 하게 되고, 신경이 신호를 기초로 해서, 신경이 신호를 기초로 해서 혈관을 타고 혈액이 흘러서 세포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되죠? 예, 영양물질하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정상적인 세포의 활성을 위해서는,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혈관과 신경이 잘 흐르지 않아요. 순환부전이 생겼어. 그렇게 되면 허혈상태가 된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영양물질하고 산소가 세포한테 정상적으로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부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걔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허혈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영양물질이나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고사되는 현상.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통증을 유발하는 걸 하나로 보지 않고 열독일 수도 있지만 우렬, 그래서 불통즉통이라고 합니다. 잘 흐르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렬, 허혈성 통증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그 골반 안쪽에는 구조적으로 약간 특수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혈성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우리 골반은요, 앞쪽에 치골이 있죠, 치골. 터럭이 있는 그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뭐가 있냐면 꼬리뼈 있어요, 미골. 그리고 요 치골과 미골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골반저 근육이에요. 또는 뭐 이 근육을
골반 기저근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육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를, 요 골반저 근육 사이를 혈관도 지나서 내려오고, 신경도 이렇게 지나서 내려오고, 또 고환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구조물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 골반 기저근이요, 얘도 골반저 근육이니까 근육세포죠. 이 근육세포도 충분한 신경이나 혈액들이 이동이 돼서 얘를 잘 영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탄력 있고 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부정이 돼서 혈액이 잘 들어오지 않고 신경이 좀 제한을 받아서 이게 딱딱해지거나 뻣뻣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얘가 수축이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해지고 뻣뻣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딱딱해지고 뻣뻣해지고 보통 이제 근육들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근육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2% 정도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수분인데 그 수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실이 되면 딱딱하고 뻣뻣해집니다. 특히 골반 쪽은 하루 종일 눌려 있는 경우가 많죠. 대개는 방바닥이 됐건 어디가 됐건 앉는 생활을 해야 되고 앉게 되면 압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면서 여기는 항상 긴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운전 같은 걸 오래 하시는 분들 또는 수험생들 또 하루 종일 앉아서 뭔가를 연구해야 되는 연구원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골반 기저근이 혈액이나 신경 이동성의 제한을 받으면서 딱딱해질 가능성이 높죠. 이 자체도. 그러면 이 사이를 흐르는 혈관이나 신경이라든가 또 어떤 특수한 여러 가지 특정한 구조물들이 이렇게 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이제 딱딱해지고 뻣뻣해진 이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얘가 눌림 현상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경이나 혈관을 지배를 받는 그런 골반 내부의 어느 부분이 허혈성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순환의 제한을 받게 되면 이런 현상들을 이제 포착이라고 많이 합니다. 포착. 신경이나 혈관이 긴장된 근육에 의해서 포착이 되면서 순환의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이 허혈 상태가 되고 이 허혈성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게 사실은 골반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골반, 이 만성 골반 통증증을 치료하려면 근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게 여기 있는 골반 기저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골반 기저근. 이런 허혈성인 경우는 뭐 항생제라든가 또는 소염제라든가 이런 처방들이 타켓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이죠.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그 약이 아무리 역할이 훌륭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엉뚱한 데를 공격, 엉뚱한 데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가 안 맞으니까요. 치료에 대한 충분한 경과를 갖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골반 기저근에 이런 딱딱한 경결이라든가 또는 위축이라든가 요거를 풀어내는 게 사실 골반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골반 기저근의 경결하고 위축을 풀려면 이 기저근 자체의 순환을 개선해야 되겠죠. 사실 두 가지입니다. 신경이라든가 혈액이 이쪽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말초혈관을 확장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벼운 경우는
운동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요. 운동을 하셔서 체온이 상승하게 하면 땀이 좀 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권고드리는 경우가 걷기나 뛰기입니다. 특히 러닝, 걸을 때도 좀 빨리 걸으셔서 한 30분 정도나 그 40분 정도 지속 러닝을 하시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에 좀 땀이 나죠. 또 골반강이나 허벅지 안쪽에도 땀이 제법 납니다. 그 얘기는 말초 쪽으로도 혈관 확장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쪽까지 혈액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그 국소 체온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요 부위에 이제 체온이 높아지면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많은 양 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이 혈관 확장을 도와주는 한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좀 적극적인 변화를 취하는 방법으로서 이 골반 기저근을 직접적으로 침작을 주는 거예요. 골반 기저근 직접적으로 침작을 주게 되면 이 근육에 근전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육이 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침이라는 것도 작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 근육도 만들어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결국은 근육 운동을 좀 세게 했을 때, 그래서 뭐 근육이 좀 뻐근해야만 근육의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약하게 작은 손상들을 주는 게 우리 인체에서 보다 많은 명령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문제가 있으니 좀 더 많은 혈액과 좀 더 많은 신경 반응을 보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약간 침습적이지만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용가치가 높은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개선하는 방법, 또는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근 긴장을 많이 줄여주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여기 골반 통증 증후군을 해결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바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을 항상 어떤 미생물학적인 조건을 기초로 한 염증에서 기인한 거다라고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세포 자체가 고사될 수도 있다. 어떤 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혈액과 신경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 자체가 고사되고 손상을 받는, 자체 손상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통증까지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차원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그 기초로 해서 접근하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의 한쪽 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도 많은 분들이 통증이 하도 반복되고 시달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식의 접근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어떤 원인 등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설명을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